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오늘은 빠이에서 갈 수 있는 아주 낭만 있는 투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치앙마이에서도 북쪽으로 3시간 반을 가야 하는 빠이, 또 그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1시간 30분이나 가야 나오는 반자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출을 보는 투어인데요, 미얀마와의 국경에 인접해 있는 산간지대라 개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풍광이 인상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일출도 일출이지만 절벽국수, 말 그대로 절벽에 매달려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발을 공중에 달랑달랑 흔들면서 국수를 먹는 액티비티? 액티비티이자 이제 미식 경험인데, 대부분의 인증샷들이 일출 그 자체보다는 반자보의 절경과 함께 먹는 국수 사진인 것만 봐도 이게 이 투어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예약 방법부터 얘기 드릴게요. 빠이 워킹 스트릿에 있는 수많은 여행사 중 한 곳에 그냥 들어가세요. 현장 발권을 하시고 이튿날 여행사에서 정해준 스팟에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아야 서비스 센터니까 다녀보시다가 뭐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냥 아야 서비스 센터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눈탱이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에이, 너무 그러신다 사장님. 최소 3-4인 정도 동행팀을 만들어서 가격을 선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수단별로 분류를 해볼게요. 미니밴과 프라이빗 택시가 있는데, 미니밴의 경우 6명 정도 파티 모집이 된다면 1인당 250바트, 3-4명이면 350바트까지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프라이빗 택시의 경우 최소 2인, 최대 4인까지 가능한데요, 2인 기준으로는 1인당 1100바트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인원수 늘어나면 흥정하셔서 가격 깎으시면 됩니다. 출발 시간은 보통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어두컴컴한 길을 한참 달릴 텐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안타깝게도 이쪽 지역의 날씨가 화창한 날이 별로 없어요. 저 또한 운해가 가득 낀 날이어서 태양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 괜찮았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일정 여유가 있으시다면 날씨 체크하는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맑은 날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망대에서 경치를 관람하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절벽국수를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커피집에서 딱 한 잔 때리고 빠이로 돌아오시면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빠이로 돌아와도 정오쯤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아주 길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반자보의 여유로운 풍경을 감상해주세요. 가시죠. 아이고.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야, 뭐 또 해, 뭐.
아, 맛있다. 좀 비수기래요. 우기라 가지고 해가 뜨는 게 그렇게 예쁘지가 않고 해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따님은 또 언제 아프겠냐 해서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이게 안개 자욱한 곳에서 먹는 국산 그릇. 발 동동동 지금 떠 있잖아요. 거의 신선 체험을 하는 느낌으로 만져보고 꼭 한번 와보세요. 바이에서 갔던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환상적이었던 곳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네요.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지금 말도 제가 막 경박스럽게 안 하잖아. 좀 차분하게 하잖아. 선글라스 너무 경박스럽구나. 기상시간이 굉장히 일입니다. 그래서 전날 또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이겨내십시오. 그걸 이겨내서 반드시 여기를 오세요. 해가 떠도 비가 내려도 어쨌건 간에 그냥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절경이에요. 이게 애기가 많아? 부르면 온다고? 어머! 얘는 보소. 아이고 귀여워.